그 우리가 보면 그 뒤집기 기법으로 한다고 하잖아요. 뒤집기. 그 바인딩 테이프를 가지고 바인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그냥 뒤집어서 쉽게 한다. 이제 그게 좀 쉽죠. 공정이 하나가 빠지니까. 근데 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바인딩 테이프를 해서 바인딩 즉 바이어스 테이프 이라고 그러죠. 바이아스로 자른 그 테이프 그것을 이제 바인딩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바이아스 친다 바이아스 친다 그랬지만 그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. 일본식으로 이제 바이아스 친다 이렇게 말했지. 영어의 BIAS 바이아스란 말이에요. 바이아스. 45도로 잘랐을 때 대각선으로 이제 바이아스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폭이 뭐 3.5cm에서 4cm 정도 되게끔 시접 포함 잘라서 그걸 연결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피니싱 하는 파트를 그걸 이렇게 커버하는 거 있죠. 그걸 이제 바인딩 돌린다고 하죠. 바인딩 한다라고 하죠. BINDING 바인딩. 그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바인딩 테이프를 이제 우리가 그 45도 자른 거고.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정확한 표현이죠. 근데 바인딩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소물도 되고 뒤집어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죠. 조금 더 전통적인 게 바인딩 테이프를 돌린 거였다면 요즘은 약간 좀 모던해졌고 조금 쉬워졌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더러는 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더 세련된 느낌도 있고 나는 좀 바인딩보다는 뒤집는 걸더 좋아해요. 그래서 뒤집기 기법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영상에서 이걸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아, 잘안 돼요. 이쁘게 깔끔하게 이러는데 물론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.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앞면을 패치워크나 뭐 이렇게 아플리케를 했다 그런 게 앞면이 되겠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천 그냥 한 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. 저는 그냥 천한 장으로. 이 경우에 저는 이 브라운의 꽃무늬 있는 걸 겉면으로 했고요. 짙은 이게 리치 레드를 앞면으로 했어요. 안죠?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겉이고 이게 아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이두 가지의 사이즈가 똑같죠. 같은 사이즈. 시접 남기고. 그랬을 때, 솜도 똑같이 자르세요. 이두 개의 사이즈가 똑같이. 오케이? 근데 뒤집기 기법을 할 때는 아이템, 즉, 만드는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, 솜이 너무 얇으면 안 이뻐요. 후들후들하고. 그러니까 솜이 조금 도톰한 게 낫다. 왜냐면 너무 또 조그만 거할 때는 또 솜이 도톰하면 또그 쉐입이 안 나와.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때는. 그런데, 자, 솜에 닿는 면이 안쪽이 되는 게 좋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물론 그것이 바뀌어져도 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. 그러나 왜 그런 거 하니 솜하고 같이 맞닿는 아이를 이제 겉과 겉,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다 했을 때솜 위에 안쪽, 그 안감에 쓸 아이의 겉면이 이렇게 솜에 닿게 해주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그 위에, 맨 위에, 내가 보는 쪽에 이 겉이 되는 아이를 페이스 투 페이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놓는 게 좋아요. 왜 그런 거 하니? 꼼에다가 보면은 솜 시접이나 뭐 이쪽 시접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엇날 때도 있고 또 어느 라인을 보고 꼬매야 될지 또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차치하고 서로의 사이즈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겉장이란 말이지. 오케이? 그래서 겉면을 보고 나는 이 라인에 따라서 꼬매면 되니까 안쪽 면이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것보다는 겉쪽 면이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게 훨씬 유익하고 용이하다. 이 말인 거죠.